자, 안녕하십니까. 얼굴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저량 김영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실전 근육 훈련을 알려드릴 건데요. 뭐 물론 제 채널에서 레슬링 기술이나 뭐 재미있는 컨텐츠, 물론 스포츠 대 스포츠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하지만 이렇게 네 제가 체육관을 새로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혹은 뭐 레슬링 투기 종목에 좋은 그런 트레이닝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. 자, 이 원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알려드릴 건데요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10포인트, 덜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. 보통 이 원판 플레이트라고 하죠. 플레이트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, 여러분들? 이렇게 잘 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삼각근, 전면 삼각근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전면 삼각근 고립 운동, 이 운동은 격투기, 투기 종목에는 또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릴 이 운동은 투기 종목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.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저 레슬링 할 때 저는 항상 이거를 이제 판돌리기, 네, 순수 우리말이죠. 판돌리기라고 했거든요. 판돌리기를 해볼 겁니다. 이 운동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, 딱 스탠스를 딱 벌려서 쓰고요. 전 지금 이거 10kg입니다. 자, 여기서 판 돌리기예요. 이름 그대로 판 돌리기인데, 자, 요렇게 위로 돌려주고요. 다시 회전해서 돌아옵니다. 돌아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돌아옵니다. 이게 초보자분들은 막 요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, 갔으면 가는 쪽을 보는 거예요. 상체를 보고 이 골반도 틀어지죠. 골반도 같이 틀어졌다가 돌아와서 돌아오니까 골반도 반대쪽으로 틀어지고 다시 오는 거죠.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갈 때 골반이 틀어지죠. 돌아오고 골반 또 틀어져요. 다시 여기 와서 바이킹처럼 숭 갔다가 숭 왔다가 숭 이런 식으로. 저는 지금 10kg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0kg로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뭐, 아 근데 10kg 정도는 해줘야 된다, 남자가 솔직히. 네, 10kg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몇 개씩 하냐, 오른쪽 왼쪽이 하나, 왕복이 하나로 해서 10개에서 20개 사이, 10개에서 20개 사이. 세트 수는 3세트에서 5세트 사이.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투기 종목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격투기, 주짓수, 레슬링 혹은 뭐 복싱, 뭐 모두 다 화이팅! 자,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안 좋으셨다면 싫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네. 자,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